1장 니체처럼 사랑하라. 거지는 자신이 비참하게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동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지는 동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데 열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지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거지를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은 뿌듯해집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싸구려 동정심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자신이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나은 상태, 더 좋은 상태, 더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 더욱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운명을 개척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자신의 운명이 힘들고 고난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냥 이게 운명이겠거니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말의 순서를 뒤집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자신의 운명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니체처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장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하라.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철학적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적 주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자신의 주장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그런 주장을 들어보면 그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2500년 전 그리스 사회에서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정치가들이 나와서 온갖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저게 말이 되는 주장인지 말이 안 되는 주장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규칙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물건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을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장 쇼펜하워처럼 버려라.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결핍이라는 고통에 빠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욕망이 일시적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인간은 이번에는 권태라는 고통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히죠. 이처럼 인간은 욕망이 안 채워지면 결핍으로 고통받고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고통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길은 바로 열반을 하는 겁니다. 열반을 한다는 말은 일체 욕망을 버리고 금욕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쇼펜하워는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쇼펜하워처럼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4장 몽테뉴처럼 질문하라.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의 수상록은 최초의 철학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는 자신의 사상이나 이론을 정리한 글이 아니에요. 에세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종교, 사회, 결혼,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상록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던 이유는 그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자신의 내면의 세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37세의 젊은 나이로 은퇴를 한 뒤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몽테뉴의 성의탑을 서재로 꾸미고서 벽면의 곳곳에 54개의 라틴어 격언을 새겨넣었는데요. 그중 마지막 말은 프랑스어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몽테뉴처럼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장 칸트처럼 행복하라. 칸트는 세계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자연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입니다. 자연의 세계에 관한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고 당위의 세계에 관한 책이 실천이성 비판이죠. 자연의 세계에서의 인간은 그저 이성능력, 계산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당위의 세계에서의 인간은 도덕과 의무를 지키려는 인간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의 행복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세계에서 느끼는 자연적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당위의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행복입니다. 자연적 행복은 우리의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적 욕구가 충족되면 쾌를 느끼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쾌를 느끼죠. 이러한 쾌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적 행복은 반쪽짜리 행복일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자연적 행복에 도덕적 행복이 더해질 때입니다. 도덕적 행복이란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때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칸트는 자연적 행복과 도덕적 행복이 일치할 때를 최고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칸트처럼 행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장 세네카처럼 선택하라. 스토아파 사람들은 내면의 힘과 강인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세네카도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세네카는 폭군으로 유명한 로마의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는데요. 제자인 네로가 폭정을 일삼자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의 암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자살을 명령받습니다. 사실 이는 억울한 선고였어요. 세네카는 의혹과 달리 암살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네카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는 무릎과 발목에 정맥을 끊었으나 피가 잘 나오지 않자 욕조에 다리를 담가야 했고 이것도 효과가 없자 결국 증기탕에 스스로 갇히는 방법으로 죽음에 도달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속박할 수 없죠. 그래서 세네카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사람은 결코 두려움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자신의 죽음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네카처럼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6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체처럼 사랑하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하며 소피아나워처럼 버리고 몽테뉴처럼 질문하고 칸트처럼 행복하고 세네카처럼 선택하라. 이 이야기는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 라는 책을 짧게 소개한 겁니다. 책에서는 이들 말고도 키에르케골, 한나 아렌트, 하이데거, 사르트르, 스피노자, 플라톤, 존 스튜어트 밀, 데카르트 등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의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니체처럼 사랑하고 세네카처럼 현명하게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지혜로운 30인의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하며 남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는 게 한없이 힘겨울 때, 내 인생이 남보다 못한 것 같을 때, 다가올 죽음이 두려울 때,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싶을 때 이 책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과 지혜롭게 나이 드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